당신의 모든 이야기가 콘텐츠가 된다. 크리에이터 성장기 독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까지 달려갈 거예요. 네네네. 김기현 씨도 덕근님 독점 한번 보시겠어요? 뭐 이런 추세라면은 네. 뭐 몇 달 있다가는 덕근이 네. 여기 앉고 나가서 야외 촬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바뀌나요? 네. 좀 바뀌어서. 우리 덕근님이 원하는 그림이네요.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요? 네. 이 자리에 셀럽의 자리에 앉고 싶다고 했었는데. 아 그 사람 야망 있네. 욕망은 그 사람이야. 네. 짜잔. 뭐예요? 네 제가. 우선 유식님 제가 저번 주에 네. 닮았다고 했던 동화원 있잖아요. 오 진짜 그 친구네요. 네, 궁금해하실까봐 직접 꺼내실 거예요? 그쵸. 직접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도 난리 났네. 네. 한번 살짝 꺼내볼까요? 이 친구가 이름이 크레스트 게코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발색이 화려해요. 닮았다. 제가 만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네요.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 네. 자 아, 일로 와봐. 아, 물거나 안녕. 그러지 않아요. 손을 왜 떨어요? 이게 혓바닥에 얼굴 매력이 있네요. 네, 이 친구들이 총각이 반거렸어요. 네, 네. 굉장히 온순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많이 키우는데 굉장히 이뻐가지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아, 손가락은 벌벌벌 떨면서 오늘 같이 출연하는 거예요? 제가 달고 하세요, 달고. 제가 본 동화원 중에 진짜 가장 잘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오늘도 새싹 크리에이터를 관찰하고 참견하고 응원하는 크리에이터 성장기 독전 연극교사 덕근님과 요리하는 수의사 개님밥상님이 어떤 콘텐츠를 준비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의 코디의 역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똑같은 재료 만들 수 있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준비를 했어요. 코디에 대한 불신. 저를 위한 김밥을, 김비를. 아, 코디를 위한 김밥도. 김밥 엄청 뻔뻔한데? 저는 처음 봤을 때 약간 당황했는데. 아니죠. 이럴 때면 프로라는 거죠. 네. 아, 고마워요. 정말 잘해주십니다. 아니, 정보로는 네. 뒤늦게 엄지척을 드셨는데 당황했구나. 카메라 켜졌을 때만. 그런다면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카메라 없는 곳에서 그런다면? 조금 당황하셨다. 아니, 근데 발레하는 사진 있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방송에 네. 있는 이 아, 나 또 여기서 또 일어나야 되는 건가? 아, 내가 한번 공개되네. 서운하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또, 네네. 예. 당근김밥이네요. 그렇지. 복수구나. 당근만 복수구나. 요 당근에 들어있는 분명히 내가 이거 알아왔는데 이게 밥보다 더 많아요. 당근이. 당신의 뇌를. 맞죠. 당근김밥, 오이김밥. 그 음식 남은 배고프게 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화면입니다. 오늘 당근김밥 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오이김밥을 준비했어요. 당근김밥보다 맛있을 거예요. 생강이랑 막 생초 이런 거 안 먹어요. 아, 그거 아닌 게 어디냐고. 고기 넣었던 김밥 야, 근데 다 드셨나봐요, 그거는. 본인을 위한 김밥. 꽃 모양. 오이. 그냥 등등 넣은 거. 나는 포장을 잘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게임 방송이 워낙 호불호가 갈리지 않나요? 아, 네. 그래서 아 게임 방송 하지 마라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엄마. 부모님이 반대한다면 이거 굉장히 큰 거 아닌가 싶은데. 어머니가 반대하세요. 네. 이거 하지 좀 마라, 기어라. 네. 이렇게. 아니, 반대가 많으시죠? 네. 지금도 걱정이 많으시고. 자. 이게 뮤직비디오인데. 네. 뮤직비디오. 자, 요. 예. 어머. 네, 이게 깔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네. 월요일인데 어떻게. 시작됐나요? 네. 피곤하시죠? 아, 정말 월요일 날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저는 그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똑같거든요? 그냥 맨날 똑같은데 그냥 월요일이 싫어. 옛날 그냥 싫었어요. 내가 이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싫을까. 사람도 없어서 못 먹는데 저거 강아지죠? 약간 이런 반응. 그런 시선들 많이 줘. 예, 네, 진짜 그게 막 많고 제가 뭐. 어머니가 전화 와도 아리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아리 뭐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너는 나한테도 그게 되게 파충류나 다른 생물들 기르면 영양제가 수치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거나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얘기하면 아 나도 안 먹는 영양제를 이거를 막 3-4개씩 사야 되냐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생에는 되게 부잣집 개로 태어나면 좋을 것처럼 이 강아지 김밥을 먹는 걸 강아지가 보면은 다음 생에는 아리로 태어날 걸 약간 네. 그런 생각이 오히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을까? 그게 불편한 느낌보다는 부러운 느낌? 네,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되게
입니다. 왔어요. 등장. 보세요. 등장부터가. 와. 슈퍼 히어로가 등장하셨어. 제가 MBC 키우겠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제가 MBC 누군지 키우겠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되게 얼음인 자세거든요. 제가 MBC 키우겠습니다. 시상 캐스터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반갑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단 이분을 제가 합격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만 제대로 못 보시네요.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물을 다루는데 그냥 도마뱀도 도마뱀이고 뭐 거북이도 거북이지만 좀 더 신기한 거를 많이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차별화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도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온 이유가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지 않은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게 왜냐면 다 다를 수도 있나? 역시 전문가라 다르네. 아니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되려 더 집중이 되는 거야. 약간 꿀만 조금 해가지고 왜냐면 우엉이 꿀맛이 나기 때문에 아리가 안 먹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주 약간 꿀만 넣었거든요. 많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밤새워 편집을 하니까 이제 소개팅할 시간도 없고 제일 많이 보는 얼굴은 화면 속에 있는 덕구 나 자신의 모습. 그래서 저를 더 사랑하게 되죠. 아, 자기가 더 느껴집니다. 저를 계속 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낮에 이렇게 또 활동을 열심히 하기도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적당히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 덕구님은 시작의 반이라고 우선은 컨텐츠를 딱 정했잖아요. 기상캐스터. 네. 우선은 50점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모 칭찬 많이 받았어요. 20점. 그 다음에 발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20점 해서 네. 90점. 90점. 개님 박사님께서는 이제 창의력 40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력 30점. 그 다음에 사실 맛은 안 봐서 맛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 강아지가 되게 잘 먹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0점을 더 추가해서 몇 점이죠? 40점. 중에서도 약간 지금 감염을 한 거예요. 아예 동점이네요. 아예 개인적으로 개님 밥상님이랑 덕근님 채널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이에요. 네, 그래서 점수를 좀 후하게 주게 되었죠. 네. 연극교사 덕근님과 수의사 개님 밥상님의 콘텐츠 제작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보내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콘텐츠가 된다. 새싹 크리에이터들의 고군분투 성장기 독전. 다음 주에도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저도요. KBS 9시 뉴스 봐요? 게임하느라 안 봐요. SBS 한밤 봐요? 도마뱀 밥 주는 시간이라 못 봐요. 그럼 크리에이터 성장기 독전은 어때요? 독전? 민상이 형, 화요일 밤에는 게임 같이 못하겠는데? 대전 MBC에서 완전 재밌는 거 하는데? 보통 좋아하는 정보로도 게임 좋아하는 김기열도 본방 사수! 새싹 크리에이터들의 못 말리는 성장기 독전 다음 주에도 채널 고정해주세요!